7번 비토를, CSU 크라이오바, 노르시알란. 이게 다 어디냐고? 야, 니네랑 붙을 수도 있는 팀들이야. 아스날 팬들은 챔스가 익숙해요. 음흠. 올라가는 건 익숙하지 않지만 어쨌든 챔스 무대가 익숙한 팀이에요. 왜냐면 20년을 나갔으니까. 네네. 근데 유로파에 나갔죠. 음흠. 그래서 한 해외 팬이 아스날 팬들이 유로파를 대해야 하는 자세. 음흠. 그래서 아홉 가지를 얘기해줬습니다. 유로파 리그를 대해야 아스날 팬을 위한 유로파 자세? 지침서 아홉 가지. 아, 아홉 가지. 네. 사실 여기에 형이 I believe를 깔아주세요. 유로파리그 경험을 했었던 한 해외 팬이 네. 이제 유로파에 나가는 아스날 팬에게 유로파리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.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I believe 볼륨 줄으세요. 곁에 없지만 유로파리그는 준결승 전까지 TV 프로그램 프리뷰가 없어. 그러니까 미리 채널 안 돌려놔도 돼. 두 번째, 유로파리그는 시간도 참 뭐 같아. 우크라이나 메탈리스트랑 경기할 때는 저녁 6시 반에 하고 어떨 땐 9시 넘어서 시작할 때도 있다. 세 번째, 헨트랑 헨크 다른 팀이니까 헷갈리지 마. 아, 그래요? 나도 몰랐네. 난 그냥 아, 헨크, 헨크고 지난번에는 헨크였던 것 같은데. 야, 지난 시즌에 헨크였던 것 같은데 이거 헨트, 헨트로 바뀌었나? 또 누가 이름을 해놨나? 에이, 모르겠다. 띵가띵가띵가하고 아, 지난 시즌에는 헨크였던 것 같은데. 나 그랬는데. 예. 네, 네. 또 불러주세요. 네. 네. 나만큼 4번, 네 번째, 유로파리그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리뷰가 없어. 그러니까 그때 뭐 먹으러 가도 돼. 변하게 다섯 번째, 경기 끝나고 가끔 가다가 다른 유로파리그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거든. 근데 해설이 원래 없는 거니까 참고해서 봐. 니네 TV가 고장난 거 아니야. 여섯 번째. 아, 그냥 틀어주는 거구나. 어, 그냥 틀어준대. 그냥 그 수신 받은 거. 네. 뭐 더빙 같은 거 안 하고. 더빙 없어. 존나 성의 없이. 어, 네. 네. 여섯 번째. I believe 리텐슈타인에도 축구 리그가 있어. 아, 거기가 어디냐고? 유럽에도 리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대. 7번 비토를, CSU 크라이오바, 노르시알란. 이게 다 어디냐고? 야, 니네랑 붙을 수도 있는 팀들이야. 이거 실화야. 여덟 번째, 차라리 흙바닥에 쓸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은 루마니아 구장 원정 갔다 오고 이틀 뒤에 수완지 원정 가면 몬테로한테 털릴 수도 있다. 조심해. 그대 모습들이 떠올라 눈물을 만들죠. 자, 마지막. 노르웨이의 FC 크리스티안순이랑 개주루한 경기하고 나면 다음날 하루가 참 소중해진다. 자, 이게 마지막입니다. 아, 쩐다. 어, 이거 디테일 쩔죠. 아, 눈물 나올 것 같아. 아, 예. 아, 헨트 갱크. 어, 네. 헷갈리지 마. 네. 십새끼. 네. 나한테도 얘기해 주지. 네. 그 해설 없는 64경기를 내가 다 해설했어. 저도 그거 저 코멘트 다 붙였어요. 더빙했었어. 네. 32경기 네. 하이라이트라고 그래가지고. 내가 다시 한번 에피소드 말씀드릴까요? 뭐요? 아, 그니까 나 뭔지 알 것 같아서. 그래, 그래. 64경기를 해가지고 진짜 1시간 한 50분 안에 64경기가 골전면이 야 빠바바바바바바바 지나가요. 그럼 말도 못해. 말하다가 막 말하다가 그래서 그 근데 거기 또 눈 오잖아. 그쵸. 어떤 경기 눈 오는데 많아. 이 얘기 안 하시는 분 있어요. 빠바바바 지나가는데 그냥 씨발 약간 검은색 유니폼이 단독 돌파야. 어. 막 뛰어가. 어. 눈 존나 내려. 어. 공은 주황색이야. 어, 그렇지. 그 주황색이잖아. 주황색 공이니까. 빡! 근데 골키퍼가 없어. 그러니까 이미 골장면만 보여주니까. 어. 아, 이거 뭐 골키퍼가 뒤에서 뭐 지랄했는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. 어! 노마카 찬스 골키퍼가 없어요! 딱 이랬는데. 갑자기 뭔가 음영이 있는 거야, 갑자기. 어. 골키퍼가 진짜 스타키까지. 색 흰색 옷을 입은 거야. 올백으로 올백. 눈이랑 보호색. 어, 진짜 안 보였어. 레인보우 식스냐? 근데 내가 노마크 사수이 되니까 너가 너무 당황했잖아. 어허. 어? 어, 골키퍼가? 클로킹을 했었네요. 네.
그 씨발. 그, 에이씨. 그래서 그 진짜 이거 방송 그래, 나갔어. 예.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. 네. 아, 나 할 말이 없는 거야. 갑자기 골키퍼가 뚝 튀어나오니까. 아, 유로파 눈 자주 와.